그대로 바깥 회전 쭉 하실 때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쑥쑥 쑤시는 느낌, 그렇게 되면은 충돌 증후군 양성 반응일 수 있고, 통증 종류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십견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몸 옆에 붙여보시고 견갑도 딱 고정 상태에서 그대로 바깥 회전, 또 안쪽으로도 돌릴 때 분명 통증이, 견갑 내리고 드는 동작, 팔을 드는 동작에서도 통증이, 멸중샷 하는 동작에서도 다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오십견일 수 있는 거죠. 석회성 힘줄염 같은 경우는 어깨뼈의 지붕 역할하는 견봉이랑 상완골 머리 사이에 엄청 통증이 심하거든요. 그냥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쪽 부분, 견봉이랑 어깨뼈 사이 그 부분을 세게 누르셨을 때 쑥쑥 쑤시는 느낌, 극심한 통증 호소할 때는 이렇게 이쪽에 석회가 쌓인 석회성 힘줄염일 수 있으십니다. 니아 충돌 검사로 어깨에 뭐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, 좀 충돌을 일으킬 수 있게 내회전을 시킵니다. 환충기 왼쪽이라고 생각해서 엄지가 바닥가게 내회전을 하신 상태에서 그냥 쭉 내렸을 때 그대로 거상 어깨 딱 고정하시고 그대로 올리는 상태에서 이쪽 견봉하 공간에 충돌이 발생하는,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시면은 아마 60도에서 한 120도 그 사이에서 통증이 호소할 수 있으십니다. 그렇게 되면은 충돌 증후군 양성 반응일 수 있고,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두 손 다 엄지가 아래로 가게 한 상태에서 제가 힘을 주는 걸 버티실 때 통증을 호소하시면은 극상근 파열, 회전근개 파열의 양성 반응. 또 견갑하근 같은 경우는 손을 떼실 때 이때 견갑하근이 수축되시는데 그때 파열이 있다면은 통증을 일으키거나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양성 반응.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. 우선 어깨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해도 되나요? 일단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안 하시게 되면은 통증은 계속 있게 되고 또 근육은 또 경직이 돼서 네. 또 다시 통증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. 그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계속 해주고 또 스트레칭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더 효과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깨 통증과 목 디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일단 목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목 뒤편과 목덜미에 담결링, 근육통과 같은 통증 외에도 두통, 안구통, 또 치통, 어깨 쪽 걸림, 그리고 등결림, 팔 아래쪽으로 저림 증상, 전기통하는 듯한 느낌, 그런 느낌들이 동반됩니다. 반면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로 인한 통증은 대부분 어깨 부위 또는 견갑골 부위로 통증이 국한되는 경우, 전완부 쪽으로 저리거나 등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듯한 양상은 없기 때문에 이 차이점으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전수영 파트너님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깨 통증에는 여러 가지 통증 종류가 있으나 통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운동을 나에게 맞게 조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. 또 꾸준한 운동, 뼈는 물론 인대, 근육, 힘줄, 관절, 또 유연성, 민첩성까지 좋아져서 척추와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고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십니다.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